보러 갔다 왔거든요? 아, 왜 안 뜨지? 그 사진이 안 뜨고 있어. 아, 저기. 아, 잠깐만요. 조금 딜레이 된 점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제가 작년에는 생일에 대한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많이 잘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케이크 보시면 이렇게 저랑 구미도 있고. 이렇게 그 라이브로 저랑 생일 파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네. 이거 화질 좀 좋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지금 안녕 하신 거죠? 다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다 끝나고 이따가 컵홀더랑 전광판 이벤트 해주신 거 하나 남은 거 더 보러 갈 거예요. 사진도 찍었는데 이따가 제가 올릴 거예요. 봄에게 TMI를 물어본. 아니, 이런 거 약간 이렇게 써놓은 거 약간 오그라들죠? 3일 동안 그동안 저한테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쫙 다 뽑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를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추슬려서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짠.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아이라이너 대 인조 속눈썹.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두 개를 다 포기 못합니다. 절대 두 개 포기를 다 못해요. 왜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 그냥 두 개 다 포기 안 할래요. 네. 봄 말고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요. 여름 때는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진짜로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언제 또 벗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가수 롤 모델은 비욘세, 마이아 캐리. 좀 재수없다 이거 말하기가. 롤 모델은 그냥. 이번에 제가 진짜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조금 재수없다. 킹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는? 이게 뭐예요? 너무 많아라니. 너무 많아가 뭐예요? 아! 그 많이 봐주신 걸 말하는 건가 봐요. 너무 많이 봐주셨던 조회수, 눈, 코, 입, 사람들이 너무 좋게 말씀해주시고. 아, 이것도 이제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했던 또 너무 많이 봐주신 한 제가 어디 외국에 갔었는데 그걸 호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네. 그리고 또 허수아비라는 노래 또 박진영 선생님께서 주신 노래인데요. 정말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약간 실험을 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곡은 외국 곡들도 많이 있는데요. 굳이 한국 곡을 뽑으라면 K-POP을 꼽으라면 그 저기 O BTS의 O 맞죠? 랑 레드벨벳의 사이코 그리고 카드의 에너미. 팬들이 가만 있어봐봐. 그리고 블랙핑크의 뭐지? Kill This Love. 네. 그리고 팬들이 별명 지어진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춘여사 봄돌이 됐습니다. 봄쉘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봄쉘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제가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팬미팅도 팬미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왜 처음에 팬미팅 했던 것처럼 그냥 얘기하고 그냥 말을 얘기하고 그냥 만드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노래가 잔뜩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해냈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콘서트를 내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봄쉘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콘서트입니다. 2020년 목표는 이게 뭐야? 하나 더 있는 텐데 음악방송 1위를 해서 감사한 분들께 소감을 전달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보고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 손에다가 메이크업 그 눈 하는 걸로 이제 제가 흥분해서 말 못할까봐 다 적었어요. 스태프들 막 사실 전에 계신 회사 분들까지 다 여기 싹 다 적었는데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 뭐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멜론 뭐 그걸 뭐라 그래? 음악사이트. 네, 음악사이트에서는 이제 1등을 다 했는데 그 음악사이트에서는 다 했는데 음방에서는 한 번도 못한 거예요. 매번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은지라고 왜 저 그 봄 때 그 랩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둘이 손붙들고 막 덜덜 떨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지금 퀘스천 이거 왜 느리게 해주셨어요? 아,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일. 무리가 이렇게 조금. 네. 안 보여가지고. Everglow. They sang a song. 오늘 벌써 두 번째 그
생일 케이크를 잘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 아침 일찍 또 가족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오늘 저녁은 그 다라양이랑 또 친구 저 메이크업 해주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아닌가 그거 얘기하면 다리를 다라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요새 녹음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피디님 제 앞에 계시는데 피디님 와서 얼굴을 좀 피디님 계시는데 이제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곡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야 돼. 오늘은 매번 약간 설레이는 매번 설레이는 이제 생일이었다면은 오늘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행복한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요. 너무 해피해서요. 해피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퀸덤 때 되돌돌이라고 아시죠? 그 곡을 했었던 옷이에요. 그 사실 옆에 댄서들께서 입었던 옷은 똑같은 옷이긴 한데 그 옷에 스팽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덜 붙여 있었던 거고 제 건 좀 크게 붙여 있어 더 조금 비싸. 그리고 얘는 굽 그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진짜로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힘드시고 그럴 텐데 저도 그럼 이제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인가 화요일 무슨 뭐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아니 어찌됐건 그 무엇이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도 집에 들어가서 막 스프레이 엄청 저기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엄청 뿌리거든요 스프레이를 저 몸에 전체에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가족들 건강하시고 오늘 생일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봬요. 안녕. 내일 수고 많으셨어요.